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정 뉴스입니다. 4월이 시작되는 이번 주, 봄꽃의 개화를 재촉하는 듯 반가운 봄비 소식이 있는데요. 일교차 큰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뉴스 함께 보시죠. 용인의 읍면동마다 따뜻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특색 사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웃돕기와 환경 가꾸기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기흥 레스피아의 하천 오염에 영향을 주는 민성분 제거 시설이 설치됐습니다. 안정적인 하수 처리가 가능해져 기흥 저수지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내가 사는 마을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기꺼이 나서는 것, 참된 지방자치의 모습일 텐데요. 용인의 각 마을들이 바로 이러한 주민들의 참여로 더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한 달 1,004원의 기부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선물하자는 개미천사 기부운동이 시작된 지 한 달. 각 읍면동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5일 죽전일동에서는 더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연주회가 펼쳐졌습니다. 이날 재능 나눔 공연에 나선 김선희 시의원과 딸 한승희 양은 평소 흔히 듣기 어려운 하프 선율을 선보이며 참석한 주민들에게 개미천사 운동에 동참을 호소했는데요. 아름다운 음악 선물을 받은 주민들은 흔쾌히 개미천사가 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죽전일동 직원들과 주민들은 동네 휴경지에 감자를 심기도 했습니다. 정성껏 심어 키운 감자를 수확하면 이를 판매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금과 장학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죽전일동뿐 아니라 용인의 많은 마을 주민들이 매년 콩이나 감자, 고구마 등을 함께 키워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화창한 봄 햇살에 눈이 부셨던 지난 주말, 정평천에서는 신봉동 주민들이 벚나무를 함께 심었습니다. 하천을 따라 이어진 산책로를 장식할 벚나무 300株. 이날 심은 벚나무는 200여 명의 주민들의 기부금으로 마련한 것이어서 더 의미가 깊습니다. 이외에도 용인의 각 읍면동에서는 각 마을의 특성을 고려한 특색 사업들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환경 가꾸기나 어려운 이웃 돌보기, 공동 육아와 문화 나눔 등 마을마다 진행되는 각각의 특색 사업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을 높입니다. 주민들의 손으로 만들어가는 따뜻한 우리 마을, 살기 좋은 도시 용인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신갈동과 상갈동, 구갈지구 일대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기흥레스피아의 총인처리시설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기흥저수지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5만 제곱미터의 생활하수를 처리해 기흥저수지로 내보내는 기흥레스피아. 2013년부터 50억 5천여만 원을 투입해 추진한 총인처리시설 설치 공사가 완료돼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총인처리시설은 저수지 부영양화와 녹조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인 인성분을 침전, 여과, 부상의 방법으로 제거하는 시설입니다. 기흥레스피아에 설치된 시설은 총인을 법정 허용치인 2ppm보다 강화된 0.2ppm 이하로 처리하도록 설계됐고, 지난 3개월간 시운전한 결과 총인이 0.06ppm 이하로 처리되고 BOD와 COD 등의 기타 방류 수질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총인 처리 시설 가동 후 안정적인 하수 처리가 가능해져 기흥 저수지 수질 개선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지구가 죽전동 신세계백화점 앞 교통 개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사업 구간은 국도 43호선 죽전역과 백화점, 대형마트 밀집 지역으로 23개 버스 노선이 경유하고 전철 이용객과 쇼핑객 차량으로 혼잡한 구간입니다. 수지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택시 대기 행렬의 1차로 점유로 상습 정체를 빚었던 이 구간에 보행로를 옮기고 별도의 택시 차로를 확보했습니다. 용인시와 관내에 위치한 이마트 7개 점은 26일 시청 정책토론실에서 앞으로 1년간 지역의 소외계층을 돕고 지역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사업에 협력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앞으로 지역사회 공공시설 환경 개선, 어린이 친환경 그림대회 개최,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지난해 제1회 줌마렐라 축구 페스티벌 이후 각 지역별 여성 축구단 창단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26일 용인시청에도 10번째 줌마렐라 축구단이 창단했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시청 중앙 로비에서 열린 창단식에는 정찬민 시장과 공무원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시청 줌마렐라 축구팀에는 정찬민 시장을 단장으로 40여 명의 여성 공무원들이 참가합니다. 최근 용인에는 여성 축구단 창단이 이어지고 있어 다음 달까지 관내 31개 모든 읍면동에서 여성 축구단이 탄생할 예정입니다. 똑똑정보입니다. 용인시 보건소는 노인들에게 치명적인 폐렴 구균 감염증 예방을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 구균 예방 접종을 연중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생 한 번의 예방 접종으로 폐렴 구균 감염으로 인한 폐혈증과 뇌수막염 등의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보건소에서 상담 후 꼭 접종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인 기흥 수지구 보건소는 건강한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임산부 영유아 건강 교실을 연중 운영합니다. 자세한 교육 내용은 각 보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용인시가 좋은 아빠 되기 프로젝트 싱싱붕붕 아빠 놀이 학교를 운영합니다. 아빠 놀이 학교는 4월부터 10월까지 아빠들이 가정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놀이, 양육의 노하우, 가족 체험 활동 등으로 운영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정은 4월 5일까지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수지도서관은 4월부터 6월까지 어르신 대상의 실버 생활 글쓰기와 초등학교 고학년을 위한 독서 논술 글쓰기 강좌를 마련합니다. 김한나 시인이 지도하는 글쓰기 강좌, 자세한 내용 확인과 신청은 수지도서관으로 문의하세요. 지난 10년간 시민들의 큰 사랑을 받아온 수지 나눔 장터가 지난 28일 개장했습니다. 11월까지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흥덕천동 포월초등학교 앞 수지공원에서 열리는 수지 나눔 장터. 재활용이 가능한 옷, 신발, 장난감, 학생용품 등을 가져와 판매하면 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번 달 우리 시에서도 용인 에버 벚꽃 축제를 비롯해 곳곳에서 꽃잔치가 열릴 예정입니다. 시 홈페이지에서 미리 일정 확인하시고 1년에 단 한 번 놓치기 아쉬운 봄꽃의 아름다움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한 주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